정리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제곱 맞지? 그러면 2로 나누면 2분의 3에 a제곱 마이너스 2a고 플러스 2잖아. 괄호 닫고.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완전 제곱 되니까 2분의 3곱 a 마이너스 제곱이 2제곱. 그러면 나온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야? 뭐 정답할 경우 넓이하기 최소값 각 2분의 루트 3. 됐어? 그 다음 몇 번이니? 그 다음 몇 번이야? 거의 8번이었나? 너 지금 다 부르는 거지 등치야. 부르지 마. 저 미친놈. 자꾸 내가 지금 갔다 오기 귀찮아서 그런데 이따가 끝나고 클린 시간 좀 질문해. 이거 좀 약간 쉬운 거는 17번 있었던 것 같은데. 15번, 18번. 15번, 18번? 그래, 15번을 질문하면 또 있어? 19번. 이 정도? 이따가 선생님 나하고 선생님 두 분이 더 개인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필요한 사람은 좀 하세요. 알았지? 그리고 책에 있는 거 해도 되고 빨리 책에 있는 거 어느 정도 하고 그 질문이 다른 애도 같이 모르면 해줄게. 일단 몇 번이게? 어? 21번 그냥 아까 있었어. 아까 있었어요. 21번 했으면 안 되고 손 들어봐. 21번 했으면 안 되고. 좋아, 3명 해준다. 3명이면 해준다. 반이 넘는데. 됐어? 야. 내가 작년 12월 29일날 물건을 샀거든? 배송하는 거? 뭘 샀냐면 어떤 선생이 이렇게 마사지기가 있는 거야. 검 같은 걸로 마사지하는 게 병원에도 있고. 근데 그 중국산이겠지? 그거 신청했는데 안 와. 계속 안 와. 근데 글이 오늘 왔어. 3개월 걸렸어. 3개월. 야, 내가 중간에 막 이렇게 아니 그냥 어디 들어가서 취소를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어. 왔어. 와, 3개월 걸렸어. 중국. 저걸 꺼내기 전에 한번 싹 닦고 그러니까 소독한 걸로 딱 한번 닦고 그러자. 근데 상식으로 그리고 그런 거는 뭐 말도 안 돼. 뭐 중국산 뭐 쥐포나 뭐 중국산 얼마 많냐, 뭐 중국산 김치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어? 그러면 다 죽지. 4위 앉아. 배달도 못다. 4위권 법. 4위로 밀려났어. 이 이탈리아 만명 넘고. 그치? 근데 이게 전주도만 그쪽 서울에서 집단 감염 병인데 굉장히 특히 조심하든. 특히 지하철 여기도 있다. 다 조심해야 돼. 너희가 걸리면 나도 걸린다. 여기 다 걸리는 거야. 미패야. 개미패야. 알았어? 어? 참. 다들 사람들이 그게 100%이 아니야. 신천지 하나가 완전 국가를 다 흔들어놨잖아.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손해가 몇조 원이래. 그것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 현대장교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거기에 나와서. 공장은 멈췄어. 아. 또 좋다고 또 아까 안 간다고 또 쳐놀고 있지 말고 내 장.
간다고 하는데 너희들 학교에서 하는 그 인감 있잖아. 어? 학교에서 하는 인감 그거 잘 들어놔. 알았지? 혹시 수학도 있니? 없어? 수학 있어? 없지. 경기고 그런 거 아직 안 했어. 경기고는 아직 없어? 잘해놔요. 뭐 어쨌든 그 수학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갖고 오고. 내가 뭐 뭘 해야 될지. 내가 영어는 야 여기서 이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R1X 얘로 나눈 나머지가 R2X 얘로 나눈 나머지는 R3X 나머지가 저거래. 근데 차근차근 해줄게. 이게 뭐냐면 얘를 이걸로 나눴다 생각해봐. 몫이 QX고 나머지가 R1X겠지. 맞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든 수가 뭐야? 오메가라고 할 수 있지. 어?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 오메가 3수는 1이라는 이런 성질을 가져. 시끄럽네. 저거 쳐먹지 말든가. 시끄럽게 할 거면 또 흘렸지. 한 방에 흘린다. 저희 진짜 연필이 한 방이라도 흘렸으면 너 진짜 앞으로 영원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봐. 오메가에 대한 20 오메가 13수 얘가 4야 얘 0으로 말고 얘가 있잖아 R1 오메가지. 근데 얘는 몇 차식이니? 1차식이 나올 거야. 2차가 나올 테니까. 근데 그럼 얘가 1차식이 그게 답인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오메가 3등은 1이니까 얘를 뭘로 해? 오메가 C8까지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지. 오메가 12등까지 1이지. 그럼 얘 오메가지 플러스 4지. 플러스 4를 이렇게 놓을까? 1 플러스 3 얘가 R1 오메가 맞지? 그러면 요거 빵이니까 그럼 R1 아니 R1 오메가는 R1 오메가는 얘가 3이지. 그 다음 얘를 0으로 만든 거를 오메가 1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1이야. 왜냐면 저거랑 좀 구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 오메가 1이야. 오메가 다 1. 얘도 오메가 1, 1, 1. 근데 두 번째 식을 보면 x의 20승 플러스 x의 13승 플러스 4고 요거는 x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몫이 qx고 플러스 얘가 r2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수 즉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오메가 2 오메가 2의 제곱 이거 플러스 1 얘를 0으로 되는 수를 생각하면 양변에는 오메가 2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니까 오메가 2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여기다 오메가 2를 대입해. 오메가 2. 그럼 오메가 2에 대한 20 플러스 오메가 2에 대한 13 얘가 4 얘가 0이고 얘가 R2 오메가 2. 근데 얘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18 오메가에 대한 오메가 2에 대한 3승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2에 대한 6승이 1이거든. 오메가 18까지니까 얘는 오메가 2의 제곱이고 오메가 12까지 1이지. 그럼 얘는 오메가 2고 플러스 4 똑같이 어떻게 해?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써. 그런데 얘가 R2에 오메가 2인데 됐어. 여기 R2에 오메가 2 요거는 어떻게 써? 야, 얘가 마이너스여야 돼. 지금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2 플러스 2 오메가 2로 바꿀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얘잖아. 얘랑 하면 1이야. 아니 0이야 0. 여기도 약간 다르지. 오메가 2는 가운데 마이너스. 그럼 이걸 이렇게 분리해주고 얘랑 하면 0이고 남은 거는 요거하고 요거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3 오메가 2 플러스 3. 그러면은 X2에 대한 X는 어떻게 되나? 3X. X로 바꿔 3X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왜 3 오메가 2에요? 2 오메가 2 아니야? 아, 2 오메가 2다. 됐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뭐가 나머지 구하라니까.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지. 야, 얘는 저 식을 일단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요 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아니 이걸로 나누었을 몫이 QS고 나머지 몇 차로 잡아야 돼? 3차 맞니? 3차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줄래? ABC 없으니까 AX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 ABC를 구하자. 나머지 R3은 이렇게 구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얘를 0으로 만든 거 오메가 1을 대입해. 오메가 1을 대입하면 요거는 빵 될 거야. 오메가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저거 노란색. 그럼 이게 X 대신 오메가 1을 대입하면 얘는 빵 되고 좌변은 얘가 있는 거야. 오메가 1을 넣어줘. 오메가 1에 20, 오메가 1에 13 플러스 4. 얘는 여기 이건 0 됐고 얘하고 얘가 같은 거 아직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얘는 A 오메가 3승 1, B 오메가 1의 제곱, C 오메가 1 플러스 D 이거거든. 그런데 얘가 오메가의 18까지 이니까 오메가 1의 제곱이고 오메가 12까지니까 오메가 1이고 플러스 4를 1 플러스 3으로 놓고 얘가 빵이니까 이거 전체 얼마니? 얘가 3이야. 괜찮아?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다 복소 상승을 써야 돼. 뭐냐면 얘는 허수야. 맞아? 어? 얘도 허수야. 얘 실수야.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냐, 얘를? 얘 1이니까 A 플러스 D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 오메가 2는 아 이거를 A 플러스 D라고 놓기 전에 오메가 2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A의 마이너스 B 오메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 오메가 플러스 D 오메가 1이라고 놓게. 그럼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오메가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상해? 그럼 얘가 0 돼야 돼.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맨 마지막 남는 게 뭐야? 3 남았니? 3? 얘가 3이지. 그렇지? 좌변이? 그러면 B하고 C는 같고 그리고 A-B 플러 D는 3이다 라는 식 하나 나왔어. 똑같은 방법으로 뭘로 해야 돼? 오메가 2를 넣으세요. X에다가 오메가 2를 넣어. 그럼 이게 0 될 거야. 얘가 0이 되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거 저쪽 변은 똑같이 이거가 오메가 2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거 계산할 때 얼마나 하니? 이거 나왔지. 오메가 2를 대입했을 때 얘를 찢어주고 오메가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오메가 2 이건 서스티가스지요. 2 오메가 2 플러스 3이 나와. 여기에 여기에 오메가 2를 대입하면 방금 계산했지. 그러면 이거는 요것 때문에 0 될 거고 여기에 A 오메가 2에 대한 3승 B 오메가 2에 대한 제곱 C 오메가 2 플러스 D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B 오메가 2에다가 얘가 성립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오메가 2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렇게 잡고 그 다음은 이거는 오메가 봐봐 오메가 B 오메가 2, B 오메가 2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렇게 돼서 봐 여기 얘를 이렇게 B 오메가 2 마이너스 B 얘는 C 오메가 2 플러스 D 그러면 이거 상수에 좀 더 넣어줘 마이너스 A 플러스 D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렇게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B 플러스 C의 오메가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얼마니? 이쪽에 2, 여기 있지. 2 오메가 2 얘가 얼마니? 2가 나오고 얘가 얼마니? 이거 계산해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D 얘가 얼마가 돼? 2가 나와. 괜찮아? 그럼 여기만 좀 풀면 돼. B 플러스 C는 2야. 그럼 얼마니? 이게 같으니까 1 맞니? 그럼 B도 1 G도 1 이렇게 나왔고 B1을 여기 넣어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B1을 넣어줘 선생님 여기 식에서 D를 두 번 넣으신 거 같은데 D를 두 번 넣었어? 어디? 주황색 그 밑에 적으신 거였나? 마이너스 D 플러스 D로 묶으셨으면 아! D를 두 번 넣으신 거 그러네 D만 이렇게 나왔고 B하고 B1, C1이니까 여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3이야 여기도 B1 나왔으니까 A 플러스 D가 3 뭐야? 그러면 뭐니?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D는 3, A는 0 다 나왔네? 그래도 저게 여기 RS 여기 넣어준대 ABCD 좀 어렵지 이건 좀 어려웠어 이화하고 공부 잘하는 거 알지? 영문이야 경기고의 이화 경기고 서클 중에 오크란 서클이 있어 그 영어 동아리인데 오크야 근데 그때 오크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그 반지의 제왕이 뜨기 전이야 그거 꽤 전통 있는 영어 동아리인데 한 3, 40년 됐어 이제 조금 잘못 지었지 오크가 뭐야 오크가 오크가 그 아마 있었지 지금도 있는데 경기여고하고 경기고 이화여고 서울고 4대 연합 동아리야 걔네들 맨날 놀면 맨날 놀아 맨날 축제 때 집에 안 가 그럼 너 좋다고 들지 말고 참 연합 동아리 다음 거 볼까? 15만 풀 못 다음에 15만 풀 너무 어려웠다 그치?
다음 19번 아 너 잠깐 너 숙제 뽑아줘 숙제 이렇게 학교 두 개를 뽑아줄까?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네 개 뽑아줘 왜? 좀 더 풀어볼게? 한 요, 아, 요 정도 수준이 괜찮겠어? 한번 지금 뽑아줄게 잠깐만 요거 걸로 두 개 뽑아줄게. 그치, 그냥. 그럼 그거 받고 잠깐 좀 쉬어. 오늘 조금만 쉬어. 아니다, 그냥 시험 보자, 지금. 시험 봅시다. 재원이 저거 받고 가면 되겠다.
몇 시에 가야 된다고? 4시 반? 4시 반. 금요일도 다시 좀 해야 돼. 아니. 아, 너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아, 아, 또 아까 전에 또 등록 안 했네. 얼마야 돼? 얼마야? 카드를 갖고 와. 네? 아, 이거, 아, 이거 얼마야? 내가 그래? 어? 네? 어? 얼마요? 10만 원 아파게. 미친 거 아니야. 한 해당 이게 10만 5천 원인데. 수업을 송파에서 하면 수강료 30만 원 받고 강남에서 하면 55만 원 받았어. 근데 내가 받는 건 똑같았어. 왜냐하면 송파는 애들을 한 15명 넣어주고 강남은 있잖아 애들이 좀 적었어. 한 6명. 그냥 비슷해. 송파야. 송파가 싸지. 그 옆에 강동으로 가면 더 싸. 그 뭐 목동 같은 데 강동 가잖아. 전과목이 60만 원이야. 전과목이. 매일 가는데 매일 가고 그리고 자습까지 시켜주고 그 엄마들 편한 거야. 보통 목동이나 뭐 평촌 그런 데 가면 60만 원 주면 월화수목금 다 나가. 하고 12시에 와. 좋지. 그런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학원은 이렇게 단과 같은 거 할 수 없지. 그런 데도 있고. 하긴 월세가 이번에 좀 줄어들었어. 다음 주 봐봐. 아, 또 안 갖고 왔나? 네. 다음 주 뭐냐? 나 풀고 18분. 18분? 재선수는 아직 필요해서 이거에 서로 다른 이거의 근이 된다. 이게 근인데 뭐 붙여다 하지. 잠깐만. 19번, 18번, 19번, 20번. 시험 먼저 보자. 내가 지치겠다. 지금 나 10시부터 수업했거든?